하나가 여기 있었네. 그럼 다 맞네. 이거 하나는 찾았네. 어떤 이게 꺾이는 선인지 몰랐어요. 검은색으로 돼 있는 거, 이거는 꺾이는 거야? 아우, 추워. 넌 등에 이거 켜가지고 에어컨 줄여. 에어컨 줄여. 얘네 계속 들고 해야 되니? 이거요? 제가 빼놨는데요, 이거를. 달면 되죠, 다시. 야, 이거. 그대로.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뒤에 뭐냐고? 뒤에 닭강정이요. 차에서 이동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게 젓가락질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았는데 닭강정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좀 일찍 방송해가지고 다들 조금 서운하셨죠? 방송을 족같이 하는 게 아니라 푹 잤어요, 푹 잤어. 예. 야무지게 잤습니다. 많이 잤어요. 오로지 먹는 거밖에 모르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얘기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화면에 채팅 좀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화면에 채팅. 예, 뭐 좌측 가놨는데 다가 설명서 올려야 되니까. 너가 이따 기름 넣으면서 해라. 아, 여기 있구나. 그거 이거 글씨체 좀 바꿀 수 있더만. 더 두껍고 저기 한 걸로. 예. 아, 저기 셔츠요. 이거 셔츠 핑크색입니다. 남자는 핑크죠. 안 그렇습니까? 핑크색 셔츠를 좀 샀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시비들을 거세요? 다들 기분이 안 좋으신가? 안 좋은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여러분들? 아이, 시비 거시기니까. 그래, 쿠키런 걸 꼴리게 좋아. 하고. 기름 넣고 주영이 픽업 해갖고 가려고요. 옆머리 좀 다듬지. 오늘 저기 바버샵 안 갔다가 그냥 갔어요. 왜냐면 너무 피곤해갖고 레오한테 연락도 못하고. 네. 머리 괜찮아요, 막상 보면은. 네. 피부 에바라고요? 시비야. 아미솔 많이 오신다고 하던데. 카페에서 글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코트의 북각국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방송 볼 생각에 기분 좋았는데 얼굴 보니까 열확 오르네. 왜 그러십니까? 아우, 햇빛이 좀 세네.
여는 대관호 씨 나인 닿는 대관호 목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늘 밤 방송 못 볼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화가 납니다 형님. 아 오늘이요? 오늘 방송 저녁 방송 원하시면 많이 좀 싸주세요. 예. 한 2만 개 넘으면 할게요. 예. 이따가 게이지 만들어 드릴게요. 게이지 이름은 오늘 저녁 방송으로 좀 해줘. 예. 아, 2만 개 넘으면 바로 하죠. 종일 방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기름 좀 넣고 그러고 주영이한테 연락을 해갖고 저 픽업을 해갖고 데리고 가는 중이죠. 저 이민금 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문채원 5개 간노 같이 간다며. 아니 일단은 저 뭐야 저희가 방금 나와가지고 4시 반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안 한다는 마인드? 안 한다는 마인드는 아니고 이따 게이지 만들어 드릴 테니까 17일간으로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리고 이따가 별풍선 유도 좀 많이 할게요. 정치 얘기 좋아하는 배틀딱 택시 아저씨 같다. 귀엽다 귀여워. 휘발유 가격 미쳤다. 1638원 와, 이거지. 근데 이 차는 경유잖아. 네. 아하. 한 5만원씩만 넣을게요. 에반데 5만원씩만 넣어주세요. 휘발유가 1638원이네요. 에. 연비 몇 나오냐고요? 모르죠. 뭐 연비까지 뭡니까? 차 타는데. 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 이거 쓴 거야? 네. 자동차 내부 원터치 살균제. 이제 안 나와요. 이거 바퀴벌레 잡는 그거랑 똑같네. 예, 집에 바퀴벌레 많이 나오는 집에서는 이거 한 3시간인가 4시간 동안 각 방마다 이거 하나씩 놓고 딱 틀어놓고 나갔다 오면은 바퀴벌레 다 죽어 있잖아. 그거랑 같은 원리인가 보네. 예. 아직 제 자차가 없어요. 바이크 말고 주차 중 모션 감지 녹화. 바이크 말고 딱히 막 크게 관심이 없어갖고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주말인데도 이게 참 차가 많네요. 주말인데 차가 많아. 개 같은 거. 카페에 글 좀 써주세요 여러분들. 방송 켰다고. 코트의 북가국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핑크색으로 예쁘게 입었네. 진짜 와랄랄 해버리고 싶다. 남자는 핑크죠. 그냥 좀 약간 캐주얼하게 입어도 될 것 같아서. 대관호 목탁님 별풍선 네.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형도 라면 한 봉지 먹고는 한 시간도 방송 못하잖아. 연비 빠왔네. 어쩌라고요? 아 날씨 좋다. 오늘 같은 날 바이크 타야 되는데. 기름 다 넣었으니까 연락을 한번 해보자. 아이고. 아, 예. 전화 너무 오랜만에. 여보십니까? 아, 저기 주영아, 저 뭐야 같이 가자. 어, 아니 뭘 같이 가자요? 아니 오빠, 나 언제 나가? 예, 저 지금 저
7분 남았네. 아, 오케이. 어, 준비 다 했니? 어, 다 했어. 이제 옷만 입으면 끝이야. 아, 그래, 알겠다. 그래. 어, 제 집, 저, 뭐야, 내려갈, 한 5분 후에 내려오면 되겠다. 알았어. 어. 방제 바꾸자. 옷 가지고 말들이 많네. 개새끼들. 남자는 핑크죠. 코트의 풋가꿍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해야 소리 끄고 방송 보니까 진짜 중국인 그 자체네. 이병진재끼 껄껄 물결표. 코트에프 주공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유일신 고왕이시여, 오늘도 무난 인사 올립니다. 현생 사느라 오늘은 먼저 가보겠습니다. 현생 그만 살고 인터넷 좀 해라. 죽어가. 어이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님은 마동석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선글라스 낀 분홍 소세지 같습니다. 귀엽네, 귀여워. 어, 귀엽네. 참 귀여워요, 여러분들. 아, 푹 잤더니 너무 좋다. 어제 그 시간대 방송하는 게 진짜 신의 한 수였어. 별풍선 보니까는 진짜 방송 더 해야 되겠다는 강박이 있긴 했는데. 아, 그래도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다음 날을 위해서. 이게 맞지. 호트F 주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데 현생 잠시 다녀와야죠. 아,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셨어? 어. 아, 그러면은 가야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호트의 북각국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스팸 걸어다니는 런천 미트 MC보는 로스팜. 그만 들어오세요. 날씨 좋은 거 봐라. 진짜 지금이 시즌1인데 바이크 타기 딱 좋은데. 내일이랑 내일 모레 바이크 방송 좀 해야 되나 이거. 야, 날씨 너무 좋다. 가을이 최고요. 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이랑 가을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막 크게 춥지도 덥지도 않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여름은 너무 뜨겁고. 네. 이 사람 엄삼룡보다 더 돼지임 하시는데 왜 그런... 왜 이렇게 차가 많지? 여기? 뭘로? 날씨들 좋으니까 다들 나와가지고 뭐 피크닉들 하고 뭐 그러나보지 뭐. 뭔 날이야? 뭐야? 청라에 차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제 이쪽 방향에서 폭죽도 막 터지고 하더라고요. 뭐 행사하나 보다. 네, 행사하나 보다. 아, 여기 불꽃놀이 정도 적혀있네요. 불꽃놀이 했구나. 와인 페스티벌. 허락도 없이 불꽃놀이를 하네. 이따 전화해봐야겠다. 구청한테. 내 허락도 없이 어디 불꽃놀이 하고 말이야.
오랜만에 캠 말고 모바일로 얼굴 보니까 적응들 안 되시죠? 여는 대괄호 시나인 닿는 대괄호 목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뒤에 도시락은 뭐야? 닭강정이요. 차 이동하면서 밥 좀 먹어야 되는데 김밥 먹기 좀 애매해갖고 뭐 안 무치고 먹기에 제일 좋은 게 닭강정 아니겠어요? 닭강정 좀 샀습니다. 27,000원어치 순살이고요. 후라이드 있고 간장 있고 양념 있고 그래요. 간장은 제 거죠. 급대기님 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분은 외뺨에도 블랙헤드가 있나요? 뭐가 있나? 어디? 없는데요? 엇가요, 엇가. 엇가? 네. 뭐가 자꾸 막 뭐가 묻었대 자꾸 얼굴에. 왜 이래? 반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신나는 노래 들어주세요. 아 노래 틀고 가자고? 아니야 저작권 걸려요. 네 저작권 걸리니까 아니 어서 오고 다들 잘들 주무셨어요? 어찌 어떻게 좀 호감 고닉들이 제 방송에 많이 지금 들어오셨네요. 이른 시간부터 이 시간대면 다들 주무시는 시간 아닌가? 시청자들 이 시간에 다 잘 시간이잖아요. 호트의 풋닭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는 항공으로 태어나서 호트 왕자님이랑 결혼해야지 히히. 안 나와 계시나? 너희는 금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제 강제로 수면 총 쏘셨는데 자야죠. 다들 주무셨구나. 오해전. 여기잖아요, 여기. 싸가지 없이 또 안 나온 거 봐. 이거 버릇이라니까? 싸가지 없이 또 안 나온 거 봐. 데리러 나왔는데. 싸가지 없는 년. 전화해가지고. 냉큼 전화해가지고. 내려오라 그래야지. 스시집 앞에 있어야지. 스시. 싸가지 진짜 없네. 아 여보세요? 아니 지금 안 내려와 있고 뭐 하니? 아 엘베 참 싸가지 없네. 어? 참 싸가지 없어. 싸가 기다려. 어? 어? 이 어딘지 말해줘야죠. 아니 저기 뭐야 방송 보고 찾을 수가 없어요. 방송 보고 찾을 수 있어. 아, 그게... 지가 찾아와. 올 거야. 알아서 오겠지. 예. 제가 봤을 때 100% 전화 옵니다. 저기로 나가가지고, 전화가지고, 어디야? 그럼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죠. 싸가지 없다고. 싸가지 없네. 너희는 금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하남자 특단은 소과로 기다림을 결표하면 기다림. 아 오랜만에 보는 거라. 예. 네. 그때 합방 이후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오래됐죠 만난지. 네. 안 되겠다. 아 싸가지 없다 진짜. 어디야? 아 이거 정말 씨발 정말 어디야? 저기 있다. 아, 저기네, 저. 아이씨, 뭐, 앞쪽으로 갔다가 나왔잖아. 왜 그래? 이 형이 좀 스윗하지 못했어. 뭐해! 사람 쳐다봐요. 싸가지 없이.
어 이거 조심. 왜 욕을 해 씨. 이거 조심. 아 네네. 아 네. 저 앞쪽에서 저번에 만났잖아. 근데 나 앞쪽으로 갔지. 멍청이 새끼야. 데일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너희는 금융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하남자 특화 내놓고 너무했나? 생각함. 왜 인사 안 해줘? 뭐? 뭔 인사? 왜 저래? 뭔 인사? 오바를 해. 야, 그거 제깍제깍 나오고 해야지. 나 이거 3시 10분에 만나기로 해서 내가 지켰는데. 어? 난 그런 얘기 저랑 얘기를 했어. 너희는 금융인 아, 그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문재원 오랜만이야. 고기 잘 굽더라. 잘 사 네? 뭐라 그랬어? 잘 지냈냐? 응, 잘 지냈어요. 오빠. 응? 혹시 안경 벗어 주면 안 될까? 왜? 안경 왜 벗어? 그래. 햇빛이 너무 세서. 안경이 너무 세. 아. 왜 한숨이니? 오랜만에 내 아이디로 오빠 방송 봐야겠다. 아유, 오랜만이다. 그래. 얼마 만이지? 지금 일주일 넘었죠? 한 10일 만인가? 그때가 언제였지? 몰라, 기억도 안 나네. 그때 언제였지 여러분들? 술 먹방하고 그때 랄프 하루 없었던 날? 지역 스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9월 13일이요? 9월 13일이었구나. 아, 아. 오래됐네. 거의 뭐 2주 다 돼가네. 코트의 북각국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늘의 컨텐츠 연기의 신메소드 연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컨텐츠 재밌다니까 진짜. 오빠 나 오늘 어때? 뭘 어때? 나 오늘 어때? 아, 막 똑같지. 너 항상 이쁘지. 고마워. 채팅을 왼쪽으로 치우면 안 될까요? 저 얼굴이 가려가지고. 오, 이런 거 혼자 할 줄 아네? 혼자 할 줄 알지. 잘 지냈냐? 뭐 했냐 너는? 나? 그냥 있었지. 여는 대관호 씨 나인다는 대관호 목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정 들킬까봐 선글라스 쓴 거 아니야? 치밀하네. 알고 있어. 왜 그런 거 갖다 쉬고 그러냐. 영향받지 말라니까. 미안해. 나 때문에 쉰 거 아니야? 방송에서 내가 조금 약간 불편한 기색 내비쳐가지고. 아니 아. 말은 바로 하자고. 저 뭐야 솔직한 말로다가 모르겠어 참. 아, 오빠가 방송에서 그렇게 불편한 거 티내가지고 나 유튜브 댓글이랑 쪽지로 테러받은 거 말하는 거야? 그 사건 말하는 거야? 그랬어? 응. 그러게 좀 적당히 좀 했어야지.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 야, 뭐 시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기 적당히 좀 했어야지. 내가 어떤 걸 적당히 못했는데? 아, 그러니까 나는 이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방송할 때마다 뭔가 너랑 너무 그게 이제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솔직한 말로 이제 나는 개인 방송에서 방해받고 이런 게 싫더라고. 나도 근데 그거는 솔직히 100% 이해하는 게 이해가 아니라 당연한 게 사실은 내가 나도 그런 거를 좀 내가 너무 못해서 미안하는 마음. 아니 너가 걸림돌은 아니야. 어. 솔직한 말로 걸림돌은 그 정도 영향이 없으니까. 걸림돌은 아닌데, 어. 근데 이제, 뭐랄까, 좀 유튜브 풀 영상 댓글에 약간 관통됐었어. 그래서 주영수도 언급하지 말자고, 이제 언급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집으로 1일 3주형 이렇게 해버리고, 그치?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닭강정이나 먹자. 밥 먹었니? 아니. 차에서 먹을 수 있게, 그 좀 저, 시켜놨으니까, 나는 간장 주고, 둘이 뭐 알아서 저기 먹어. 근데 오빠.
사실 뭐 그런 것 때문에 멘탈이 나가서 쉬고 이런 건 아니거든? 에이 근데 너무 티내드만. 뭘? 아니 그 공지에 좀 보기 좀 사실 우리 제주도 같이 가기로 했잖아. 근데 이제 뭔가 너무 이제 너랑만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게 너무 잦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사실 뭐 사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시선도 조금은 내 입장에서는 불편했고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네가 진짜로 내가 좋고 그러면 사귀자고 하든가. 근데 그것도 오빠, 아니었잖아. 아 근데 미안한데 누가 나랑 방송 많이 하라고 칼들고 협박했어? 누가요? 아 그건 아니고. 아 근데 이제 도와준 거 이제 너무 고맙고 생각하고 그랬었지. 근데 이제 그 우리 합방이 다 너 때문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지. 나도 너를 찾기도 했고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아 맛있겠다. 야 너무 춥더라. 변화 왜 이렇게 추위를 잘 많이 타지 이제? 우이도 스캔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연기는 즉흥인가요 대본인가요? 와 이거 봐 여러분들 기가 막힌다. 이거 봐 편마늘에다가 떡에다가 오빠한테 마늘 냄새 났겠다. 마늘 먹지 바로 먹어줄게. 알프님 마늘 냄새가 왜?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나중에 남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네. 운전 중에 먹으면 안 되니까. 네. 좀 옆에서 그 남편처럼 넣어주고 해야지. 저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미 마늘 먹인 의성 마늘햄이라 괜찮아요. 맛있다. 입 크게 벌려야 된다. 한 개 벌려, 한 개만. 응. 아, 맛있다. 맛있다. 여는 대괄호 씨 나인 닿는 대괄호 목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도에. 맛있네요. 그래서 쉬는 동안 뭐 했어, 주영아? 나? 응. 알아서 뭐 하게. 싸가지 없네, 정말. 응? 나 쉬었, 그냥 쉬었어. 제주도 갔다 왔어, 제주도. 진짜? 아이고, 나랑 같이 갔어야 되는데. 맛있다. 솔직히 그때 좀 나 오빠한테 서운한 거 말해도 돼? 야 어? 너가 나한테 서운한 게 있어? 뭔데? 그러니까 솔직히 뭐 약간 뭐 악플이라든지 이런 진짜 살해 협박 쪽지 같은 거는 진짜 솔직히 위장 포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없어. 솔직히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 살해 협박 쪽지 받았어? 왜냐면 그 뭐지? 처음에는 내가 이제 해본... 인기 BJ들이라면 필수 거쳐가는 저기 관문 단계인데. 아니 너무 웃긴 게 쪽지. 내가 이제 다 방해 금지 모드를 해놓고 그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뭐 했더라. 내가 하여튼 집에서 그냥 있었어. 아 환승연애 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제 좀 갑자기 뭔가 느낌이 쎄해서 이제 방해 금지 모드 끄고 이제 유튜브 댓글이랑 그날 유튜브 올라온 것도 있고 하니까 댓글 보려고 들어갔어. 근데 이제 우리 오빠한테 들러붙지 마라. 뭐 벌레 같은 년아 이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쏘는 거야. 극찬이네. 극찬이야? 극찬이지. 근데 내 그만큼 둘이 달달했다는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그 한두 개야 그렇다고 했어. 근데 이제 쪽지랑 이런 거 보는데 막 솔직히 말해서 궁금하지도 않은 오빠의 과거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나 없었던 일까지도 막 다 약간 막 해가지고. 아 진짜? 막
곧 내가 오빠한테 약간 죽임을 당할 것처럼 떠났더라고. 야, 근데 너 내 과거 알지 않니? 미안, 너 관심 없어. 나 진짜 몰랐어? 대충 카테고리만 알지 사실은 디테일한 내용은 별로 관심 없어서 안 봤거든? 근데 그 저기 뻑과 괴인협회 악인전 악인전 이 세 채널 정도 가고 오면은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어. 그, 별로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될까? 근데 나는 그래. 근데 보니까 난 솔직히 좀 웃겼던 게 나랑 방송했던 사람들 언급을 싹 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지금 오빠한테 대하는 거랑 똑같이 했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노래하는 코트가 그동안 이렇게 거쳐갔던 공개적으로 나왔던 여자들의 행동들, 그러니까 여자들 패턴이랑 내가 똑같대. 그들한테 대해주는 패턴이랑 똑같다. 근데 더 웃긴 거는 근데 그거 별로 신경 안 썼거든? 어쩌라고 솔직히 이런 느낌이거든? 그 십새끼 아프리카 닉네임 뭐야? 더 웃겼던 건 그 십새끼 아프리카 아이디 없어? 다 나중에 다 줄게. 근데 이제 더 열받는 건 블랙해야겠다 개새끼들. 근데 그거야 뭐냐면 존나 열받네. 나한테도 그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최군한테 드렸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강태한테 드렸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쓰고 나랑 방송 한 번이라도 했던 BJ들 이름 싹 언급하면서 김강패님이랑 너 친해? 응. 아 진짜? 난리를 쳐놓은 거야. 진짜 나랑 지금까지 방송했던 모든 남자 BJ를 다 써놓으면서 그러면서 막 제주도 가자는 빌드도 똑같고 하면서 이제 코트 차례다 이러면서 코트가 놀아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야. 근데 나는 너무 웃겼던 게 뭐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손절을 당해내는 거야. 근데 너무 웃긴 게 내가 휴방 공지 쓰자마자 제일 먼저 얼굴 온 게 최군 오빠랑 강태 오빠거든? 근데 그 한마디로 손절 당했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한마디로 그들의 성에 안 차서 버린 여자를 내가 주워간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느껴지려 그러네. 그래서 내가 너무 그게 너무 역겨운 거야. 근데 그런 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나? 약간 인생각이 갑자기 처음에 들었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군 오빠도 그렇고 강표 오빠가 연락이 와서 강표 오빠 그 특유의 말투가 있어. 씨팔 그런 거 왜 신경 쓰냐? 이러면서 다 꺼지라고 해 이러면서. 진짜? 네가 마음 가는 대로 한 건데 그걸로 지랄하는 거면 너는 평생 그냥 마음 숨기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하더라고. 마음 숨기고 살아야 되냐라는 뜻에서 김강패님이랑 내 얘기했어? 뭔 소리야. 방송을 보고 하는 얘기지 왜 착각을 해. 방송에서 내가 오빠를 좋아한다고 이게 표현한 게 사람들 눈에는 안 입고 왔던 거잖아. 아 그래요? 왜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 그래 근데 나 이제 앞으로 아마 코트 오빠랑 방송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좀 나 마음 좀 이제 추스리고 와야지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강표 오빠 입장에서는 내가 엄청 우울해서 막 그런다고 생각을 했나봐. 그래가지고 엄청 걱정을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너는 되게 사랑받기에도 모자란 애다. 왜냐면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그거 듣고 나니까 말 많네. 근데 그런 거 듣고 나니까 좀 줄여. 마음이 아니 여기서 뒤에서 존나 빽빽거리네. 말이 많은 거 왜 그래? 근데 내가 그걸 듣고 이제 마음이 괜찮아졌다고. 아 말 존나 많다 진짜 임정 여러분들. 또, 정확하게 또, 요약만 하라고 요약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음이 괜찮아졌다고. 그 악플 솔직히 아무 생각 없어졌다고. 그래서 극찬이야 극찬. 아니라고 극찬이야. 그래서 상처받아서 막 우울해하면서 쉬지 않았다고. 되게 기분 좋고 힐링하면서 쉬었다고. 잘했네. 아 제주도 나랑 갔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나 용기가 없었다. 갈 마음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좀 속상한 거 그거 같아. 별로 오빠랑 나랑 사이가 안 좋거나 껄끄러운 일 난 없거든? 나는 좀 껄끄러웠지. 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공지 쓰고 나서 나 공지를 내가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고 나서 네가 그렇게 공지를 써버렸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영향받은 거 같은데 내가 거기다가 내가 전화해가지고 야 너 왜 쉬어? 너 왜 나 때문에 쉬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더라고. 왜냐면 나는 솔직히 서운했어 그래서. 연락 안 해서? 누구보다도 오빠가 제일 먼저 연락 왔어야 됐다고 생각했어. 근데 뭐 오빠 찐따라서 그런 거 못하니까 내가.
그거 맞지. 야, 간장 좀 먹어라. 나 저기 후라이드 있니? 응, 후라이드 하나 줘봐라. 네가 먹고 있던 후라이드였어? 아니 간, 아니 후라이드 없어? 잠깐 들고 있으라고 준 거야. 아 그래? 이건 양, 이건 양념이야? 지린다. 고추도 먹어. 있네. 그래도 오늘 일요일이라서 차가 많이 안 막히니까 좋다. 주영이 인생 잘 살았네. 왜? BJD랑 이렇게 사적으로 교류도 그래,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뭔지 알아? 그 말은 뭔지 알아? 네가 그만큼 방송 말고 BJD랑 존목질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려면 봐. 팩트죠? 근데 나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오빠가 굳이 나를 이렇게 어색하게 생각 안 해도 그냥 인간 김주영 대 윤태훈으로도 친해질 수 있는 것 한데 왜 굳이 뭐 그 오바를 떠는지 모르겠어. 그건 이제 사실 우리한테 잘못이 있는 거야 그거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날은 왠 줄 알아?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잖아. 얘기했어. 그게 너무 서운했어. 아 뭐라고? 그때 오빠가 내 잘못인 것처럼 좀 얘기하는 느낌이었어. 응, 네 잘못했어. 그래서 그게 서운했어. 근데 나 나름대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 내가 좀 방송을 쉬면서 약간 나를 다잡고 오자. 왜냐면 내 잘못이 뭔지 아니까. 근데 오빠가 솔직히 야 괜찮냐? 너무 그렇게 막 힘들어하지 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빠는 연락 한 통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 와중에 서운하더라. 그랬구나. 그래도 좋다. 너가 잘 풀려서. 잘 풀렸어? 너가 잘 풀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맛있다. 나 저기 저 후라이 좀 없어? 후라이? 기다려. 하나씩 닫고 쏟을까봐. 아 맛있다. 닭강정 오랜만 먹으면 맛있네. 혼자 뜯어 먹을 수 있지? 열어서? 응. 자. 어우 후라이. 이야 이 보세요. 기가 막히네요. 예, 27,000원짜리 시켰어요. 주영아. 근데 너는 왜 나한테 서운하다고 연락을 안 하니? 너희 임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빠 말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해서 뭐해? 콜라 아니 사이다 앞에 두고 먹어. 뭔 말이야? 사이다? 응. 까줘. 까줘. 왜 아직도 삐져가지고 그렇게 하연자처럼 굴어. 별로 안 삐졌었거든? 그냥 서운해다고 얘기했을 때 오빠가 아니 까줘! 아 그랬어? 아 내가 생각이 짧았네. 할 줄 알았는데 또 조잘조잘 하니까. 그래놓고 나한테 말 맞다고 하니까 짧아. 또 간접키스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또 입에다가 대는 거 봐라. 아, 내가 먹어야. 그 봐. 또라이 같아. 소름 돋았어 지금. 아니, 진짜 까줘 빨리. 빨리. 나 찐으로 소름 돋았어. 그걸 빨리 줘봐. 싫어. 줘! 아이씨 시끄러워라. 아이씨.
그럼 입대지 말고 먹어. 나는 간접 키스 하기 싫어. 네가 먼저 입을 댔는데. 떼고 먹으라고. 재밌죠 여러분들. 난 이게 좋아. 달달은 뭔 시벌 달달이여. 너희 임금님 내 외모에 인정? 감사합니다. 시입할 휴가 마중 나오네 개 같은 거. 난 이게 좋아. 어우 잘 먹었다. 어우 잘 먹었다. 아니 별로 좋지도 않은 차에다가 저렇게 대형 스포일러 달아놓고 저렇게 배기음 뿡빵거리면서 다니는 저런 아 저런 남색 차, 예 양카의 표본, 어우 너무 싫어. 아니 뭐 스팅어급이라도 되면 모르겠다. 그것도 아닌데, 어우 너무 시끄럽다. 무슨 차인지 모르겠네. 물티슈. 자. 나와요? 모르겠어, 제 뭔지. 어, 재규어네. 재규어는 그래도 좀 저기가 있는데. 신호라이시 타고 가나 오늘? 네. 아. 근데 안 막힌다. 여기 원래 막히는데, 그렇지? 2800. 여기가 주영. 왜?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아니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선글라스 썼습니다. 야 쟤 앞으로 해서 가버리면 안되냐? 뒤에 있으면 배기음 소리 존나 커. 가버려. 어? 아 개새끼 시끄러워. 진짜 배기음 규제해야 돼. 너무 시끄럽잖아. 끝. 일요일이라 차가 별로 없는 거야. 일요일이라서. 예, 오늘 뭐 뒤에 특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나오시는 분들 중에 남가요 모르시나요? 여자분 중에 좀 이쁜 분 없어요? 오늘 나오시는 분들 다 여자분들 이뻐. 아 진짜? 비즈 중에 예쁜 친구들 만나고. 오우 홀리 쉣. 남자들 다 노래 잘하는 사람 만나. 아 진짜? 응. 남자 관심 없어. 문님 나와요. 아 문 나와? 네. 어 대안이? 찡서님? 찡서님? 찡찡서님? 아 그분 이쁘시구나. 오케이 좋네요. 아 보입니다. 보여요. 아우 쌈비한테 필까? 터널이세요? 터널도 요즘은 위에 이렇게 그 서큘레이터 같이 선풍기가 달려있어가지고 터널 안에서 창문 닫으라 그러잖아. 그게 이제 옛말이래. 위에 서큘레이터가 있어갖고 공기순환을 흡기 배기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내뿜어주기 때문에 터널 안에서 이게 뭐 공기가 더 안좋다 이런거 없대 이제는. 환풍기 맞아요. 어. 좋네. 아닌데라뇨. 맞는데. 맞는데? 측정한 거 봤는데? 대기 오염 수치? 오히려 터널이랑 밖이랑 차이가 없던데?
원래 있었는데 아닌데 초반에는 없었는데 90년도에 없었는데 유치하다 여러분들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말싸움하면 내가 항상 지기 때문에 예. 제가 터널 나가면 예. 신호라이시 여기 지하차도 나가면 그때 쌈배한테 꼬나 물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불이나 좀 붙여줬으면 좀 감사하겠네요. 주영아, 왜 이렇게 또 저 풀 죽어 있냐? 아 오빠, 응? 그런 식으로 뭔가 나의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지 마. 아니 뭘 어쨌다고? 왜 짜증나? 나의 이미지를. 아, 네 이미지가 뭔데? 아무 생각 없는데. 넌 그냥 음방의 어마이야. 아우. 아우 시끄러. 씨발람 진짜 나 한마디 할까? 안 들려요. 전화해. 아, 들었어요 여러분들? 배기음, 양카 배기음. 너무 싫어.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하면 오빠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겠니? 오빠는 그런 걸로 희열을 느끼잖아. 맞아. 정확하게 알고 있네. 이제 좀 알겠어. 주영이가 이제 내 성격 제대로 파악했구나.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래서 좀 그냥 웃겼어. 그랬어? 오빠가 왜 이렇게 오바하나 싶은 거지?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지 뭘. 아, 이 양반아. 편하게 지냈는데, 그때 그, 저기, 오빠 그 안방 그 침대에서 그렇게까지 달달한 모습을. 내가 오빠한테 칼 들고 협박해서 했냐고. 그건 아니지만, 내가 밀어내는 것도 이제 좀 저기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 솔직히 야, 솔직한 말로 그거 참아내는 거 쉽지 않아, 주영아. 그래놓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약간 원나잇하고 모텔에서 다음날 깨가지고 깜짝 놀란 남자처럼. 약간 태세전환하고, 나는 얼마나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하겠니? 근데도 난 즐겁게 했어. 그리고 오빠랑 방송한 거 후회 안 해. 그래? 근데 괜히 사람들이 뭐 나를 약간 버림받은 여자 취급하는 거 킹받아. 근데 나는 그래도 되게 좋은 조건. 비련의 여주인공 칭호를 획득하는 거지 그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행복한데 왜 굳이 오빠를 나쁜 남자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빠가 나쁜 사람이 된다니까? 그게 싫다니까? 아이고씨 말만 아, 말 안 하면 안 한다고 하고, 그니까 꼭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니까? 나 말 안 할게. 씨발, 말 존나게 많네. 주영아, 아, 이게 말이 많아. 아, 정말. 그, 저, 아, 네. 한 번 두 배로 좀 줄여라. 아, 재밌다, 주영아. 이렇게, 그니까, 이게 티키타카야. 개그에서도 던지고 받아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지. 여기 지금 내 편이 없어. 티키타카가 의학 죽이기 아니에요. 아이들 이게 재밌지. 주영이도 주영이 나름대로 찐텐 없이 이렇게 툭툭 치고 그럼 토크력도 늘어나고 쓰잘데기 없는 곤약 토크 줄어들 거 아니야. 주영이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너 왜 자꾸 그런 프레임을 시작해? 프레임이 아니라 팩트야. 팩트는 네가 뚱뚱한 게 팩트고. 그래 인신공격이나 해 추접스럽게. 오. 아 쌈배한테 필게요. 쌈배 뒤에 있어. 야 영빈아. 뒤에 있어요 쌈배. 가방 안에 있어. 그럼 쌈배한테 질러봐. 쌈배 가방 안에 있어. 주영아. 주영아. 왜? 그 담배 하나 질러봐. 부탁해 나한테. 어 주영아 담배 하나만 줄 수 있겠니? 응. 어. 그 주황 색깔이에요? 네. 주황 색깔 담배. 이게 코트콤이지. 나는 달달한 거 못해 진짜. 아, 미안한데 주영이랑 몇 번의 방송을 하면서 내가 느꼈지. 결국은 코청자들은 죄다 재미충이다. 잠시만 오빠 나 손이야. 손
소문이 안 나 오빠가. 그리고 떠도. 주영이가 야 타격감이 좋아. 진짜 타격감이 좋아. 오빠 라이터는 있어? 여기 안 보여. 아 여기 있다. 있어? 어 라이터 좀 봐봐. 루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팽님 대체 어디 가십니까? 아 지금 저기 가요. 저 저 방송 저 공 아무소 공익방 공식 예, 공식 방송 하러 가요. 예. 보이는 거 같은데? 어? 보이는 거? 아, 안 찍고 그렇게 안 보여. 3번 문 열어. 3번 5cm만. 어. 아니지 거기 3번이야 4번이지. 배그 안 했나? 3번. 어. 야 이거 무슨 소리야? 벨트 뒤에 벨트 뺐다가 다시 꽂았어. 아 다시 꽂은 거야? 네. 어 잘했어 잘했어. 이쪽에서 없어져. 아 담배 맛 좋다. 담배 내가 좀 많이 줄여가지고 많이 안 피죠. 차 있을 텐데. 어 재떨이 좀 비우지 그랬니? 닭가슴살이랑 계란 다섯 개나 먹고 잤어. 다이어트 아니? 아니. 왜 왜? 왜 다이어트 안 하니? 관심 좀 꺼줘. 관심 꺼달라고? 응. 그런 거 DM으로 문의 줘. 어우 재미없어. 역시 한강철교부터서는 막혀. 어쩔 수 없어 이건 진짜. 차선 바꾸는 것 때문에 막혀. 오른쪽은 이수역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로 들어가면 느리거든요. 그래서 다 왼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래도 오늘은 제 시간에 도착하네. 빨리 도착하네. 가서 커피 한잔 사들고 가야겠다. 가면 주지 않나요 커피? 물어볼게요 미리. 예. 아이 무조건 주지. 커피 있냐 물어볼게요. 나 한 잔 딱 때리고 오늘 나 진짜 컨디션 진짜 좋아. 어제 방송 일찍 해갖고 컨디션 개 좋아. 네, 잘하면 회장님, 오늘 저녁 방송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아. 저요 안 늦어요. 4시 15분? 근데 커피 있어요? 코트의 북각국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코트 꿈이지.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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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죽되는 거 개웃기네. 키읔 키읔. 네. 끝나고 지코 형이랑 찡찡사원님이랑 한잔하라고? 아유 지코 형 몸값이 엄청 올라갔고 이제 안 될걸? 빨치산 박광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코트 의상 신경 쓴 거 맞냐? 남자는 핑크죠 형님. 안 갔다가 그냥 바로 가는 거라서 머리 좀 길러야죠 이제. 예. 많이 길렀어요. 그래도 삭발한 지 꽤 됐는데. 감사합니다.
쉽다 뱉은 덴버껌 간내 기웃 기웃. 오빠 껌 같은 거 있어? 차에 우리는 껌 없어. 금방 먹어버려가지고 네 개 다섯 개씩 막 씹어버리니까. 빨치산 박광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중국 돈 많은 건물 주간네. 아유 형님 부티가 좀 납니까? 남자는 핑크죠. 감사합니다 빨치산 박광우 형님. 그래도 이제 집에서 솔방망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공식 방송 가서 BJ들 구경도 하고 저한테는 이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는 좀 솔방 방해받고 그래갖고 좀 약간 여러분들 싫어하셨는데 이제는 이해를 해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따가 캔커피 주면 받을 거임 하시는데 아 이따 오시는 거예요? 팬가입이나 좀 하시죠. 캔커피 주기 전에. 예. 흑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행님 아뮤소 몇 시에 시작합니까? 아뮤소 시작은 이제 7시에 본방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 방송에서 넘겨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대기실에서 BJ분들이랑 이렇게 좀 저 뭐 인터뷰도 좀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 이번 달 목표치 어우 코자마. 이야 우리 코자미 왔구나. 언제 왔었냐 미안하다 좀. 저 나 이제 5만 5천 개 정도 남았어. 5만 5천 개만 받으면 이제 50만 개 채운다. 드디어 좀 더뎠어. 너가 그때 3만 개 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좀 약간 팬들이 안 쏘더라고. 왜냐면 약간 박탈감 느껴졌었나 봐. 네 자릿수 막 다섯 자릿수 막 쏴버리니까 그거 보고 아 내가 뭐 100개씩 쏘는 거 이 새끼가 뭐 알아주겠어? 이런 느낌으로 아예 안 쏘더라고. 잠그더라고. 근데 오히려 좋아. 너한테 다섯 자리 받으니까 그것도 기분 좋더라. 기분 째졌지 그날. 기분 개좋았었어 그때. 그래서 우리 탄탄한 중선 라인들이 그래도 100개씩 몇백 개씩 이렇게 싸주는 거에 이제 좀 계속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어. 얼마 안 남았어. 50만 개 채우면 나도 그때 이제 저 DSLR 살려고. 내가 이번에 풍을 계속 짜내는 이유가 좀 장비 좀 이번에 업그레이드 좀 하려고. 이제 더 이상 캠은 구시대 유물 같아. 개인 방송 하려면 그래도 이제 진짜 DSLR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것 같아. 음질 좋은 마이크랑. 뭐 솔직히 음질 쪽으로는 다 이제 마스터했고 저 DSLR만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코자마 네가 풍 잠그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 내가 봤을 때 그 5만 5천 개 남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너의 지분이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가 또 이렇게 채워준다면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 주영이는 캠 쓰냐? DSLR 쓰냐? 주영이 방송은 좀 약간 좀 색감이 들어가기 싫더라. 약간 블루 필터 같이 좀 먹여져 있어갖고 차가운 느낌. 차가운 느낌이 좀 강해. 좋은데? 나 풀톤이랑 난 그게 좋은데 왜? 정신 못 차렸어.
오빠 마음에 안 들면은 아니야.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저 어? 받아들일 줄도 알고 그래야 돼. 나 이번에 바꿔 오빠 미안하지만 나 어 너도 바꿔? 목요일날 미러리스로 바꿔. 어 미러리스? 오 좋네. 차도녀 사모스트 얼마짜리 살라고? 나는 많이 비싼 거 안 사. 어 색감이 그러니까 약간 화사한 느낌이 들어야 돼. 그게 좀 더 이렇게 썸네일로 봤을 때 들어가기. 그 오빠는 따뜻한 색감을 말하는 거잖아. 화사한. 약간 어 약간 웜톤. 색감 어 아니 너무 웜톤은 말고 약간 좀 이제 원색 계열이 좀 많이 도드라질 수 있는 어. 채도를 올린다. 그렇지 그렇지 채도가 좀 올라가면서 어 살짝 웜톤. 아, 저 이거 셔츠 비싼 셔츠 아니에요. 이거 저기에요. 그냥 저 보세요 보세. 예, 33,000원짜리 셔츠예요. 아, 전 별로 명품이 없어요. 제 돈 주고 산 명품이 몇 개 안 됩니다. 아, 그래 보인다고? 아. 꼭 그렇게까지 얘기하셔야겠어요, 여러분들? 예. 네. 감사합니다. 원래 여기가 제일 막힌지 1도 안 막히네요. 일요일이니까. 저쪽은 막히지. 날씨들 좋으니까 다들 이제 나오는 차량들도 좀 있긴 하다. 저쪽에, 반대편에. 서울에서 이제 딴 데 가는 거지 뭐. 양평도 가고. 무슨 평이지, 거기? 그, 저 빠지기. 가평. 가평, 청평. 가평 반대편이에요. 이리로 가야 돼. 그래, 알았다. 이제 막히. 어, 좋다. 주영아, 응. 이렇게 말이 없어. 차로 픽업해준 값은 해야지. 너무 무임승차 아니에요? 너 지금부터 말 많이 안 하면 차에서 때린다. 말 좀 해라. 어? 삐져가지고. 아유, 정말. 주영아. 아, 왜, 씨. 말 좀 해. 오늘 끝나고 회식 있으려나? 그니까 왜 쳐 긁냐고. 아 회식? 먹태 먹고 싶다. 그놈의 회식. 그 집 회식 아니 그 집 회식은 그 집 먹태가 맛있어. 내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주영이야 또 먹태 킬러지. 스프레이로 좀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거야. 오빠, 내가 이따 눈썹 끝에 그려줄게. 왜? 눈썹 왜 이렇게 투명한 것 같지? 화면으로 보면 그러네. 눈썹이 별로야? 뭔가 얼굴이 이상한데? 이상한 거 원래 얼굴이 원래 이상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오늘이 이상하다고 전이랑 다르다고. 아 그래 선글라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런가? 벗어봐. 초롱초롱하죠? 그러네. 아 선글라스 때문이었네. 잘생겼네. 자꾸 여지 주지 마. 주영아. 할 말 없어서 한 거야. 암지 닿는 소관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소속사 사장이랑 가수인가요?
인사 뛰러 가시는 거죠. 아까 그게 웃기던데 딸 학교 데려다 주는 아빠가. 내가 오늘 너무 딸내미처럼 입었나? 오빠 나 오늘 옷 어때? 주영이는 비키니 같은 거 안 입니? 저 얼마 전에 보니까 저 뭐 은비들끼리 모여갖고 뭐 비키니 방송하고 그러더라고 낮에. 넌 그런 거 전혀 안 하니? 노출 같은 거는 아예 그냥. 나는 내 남자한테만 보여줄 거야. 네 남자한테만?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다. 비키니 방송, 노출. 흑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비상 비상. 근데 비키니 방송이 치트키잖아.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막 100명 보는데 비키니 입고 막 한번 날 잡고 풀빌라 방송하고 막 그러면은 막 2,000명, 3,000명은 보잖아.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비키니도 비키니 나름이긴 하다고. 그쵸. 아 근데 여캠 방송하시는 여캠분들 표준 사이즈 자체가 되게 몸매 이쁘신 분들이 너무 워낙 많아갖고. 네. 아니 비키니 방송 한 번씩 봤으니까요. 너희는 금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님은 그냥 하마 똥털기나 자주 해주십시오. 롯데타워 보인다. 롯데월드 가고 싶다. 오빠 MBTI 특징이 세 줄 요약이 첫 번째 낯선 것에 거부감이 없고, 두 번째 벼락치기 스타일, 세 번째 극한의 효율충. 정확하네. 응. 나도 방금 공감해서 말한 거야. 주영아. 응? 내릴래? 아니 MBTI 얘기 좀 그만 좀 해. MBTI 얘기 좀. 그놈의 또 BTI. 주영이 말하는 것 중에 15% 정도의 저거는 항상 MBTI에게 나오더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주영아. 안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늘 아뮤소 날입니까요, 형님? 어, 아뮤소예요. 감사합니다. 너희는 금융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악역으로 주영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청나 다크 나이트. 다크 나이트. 근데 나도 솔직히 오늘 방송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어 좀. 오빠가 악역을 하면서 나를 좀 지킨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코트 피해라, 너 코 묻었다,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할 때도 1도 상관없었어. 진짜? 나는 오히려 이게 오빠가 나를 뭔가 생각해서 하는 행동 같으니까. 더 개 취급해줄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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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장난이야. 내가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보려고 하나봐. 그 왜 그러냐면 안 맞아서 그래. 세상이랑? 아니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누구랑? 맞으면서 방송을 좀 이렇게 배우고 해야지. 맞지 않았다고? 그렇지.
되게 뭐 갑자기 폭력적인 얘기를 해버렸네. 아니 이렇게 좀 저 내 말은 이제 막 주먹으로 때린다는 의미가 아, 아니라. 아 근데 그거 맞아. 솔직히 내가 이번에 느끼는데. 그래 너무 오구오구 우쭈쭈 이러니까 이제 갇히는 거야 그 안에. 그리고 나 방송을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방송적으로 이제 같이 했던 분들도 다 나를 좀 우쭈쭈 해줬던 것 같긴 해. 그럼. 왜냐면 너무 약간 딸내미 같은 포지션이다 보니까. 그런 건 있어. 너 나이 서른이야, 주영아.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근데 주영이의 장점은 참 동안이라는 거지. 오빠랑 관계 없어. 낮 시간대 나오니까 참 기분이 이상하다. 원래 이 시간 항상 자는 시간인데. 낮에 나오니까 기분이 참 이상해요. 제가 그리고 오늘 기분이 좋은 게 내일 휴방이라서 기분이 좋네요. 히히히. 일주일에 두 번 쉬는데 뭐. 즐겁게 가야죠. 지코 형이랑은 좀 사이가 어때 지영이? 너희 맹금 유님 별풍선 어? 10개 어. 감사합니다. 휴방 강조할 때마다 맞는 말인데 꿀밤 먹이고 싶으면 개쭈 큐큐. 지코 형이 너 되게 싫어할 것 같아. 뭔가 느낌이. 근데 오빠 반대야. 아 그래? 너가 싫어해? 오빠만 지코는? 나 싫어하는 거야. 아 그래? 아 어. 내가 너를 싫어해? 아 찐으로. 아니 왜냐면 진짜야 찐으로. 그래? 이게 날 하대하고 방송은 없다고 기죽이고 어? 막 이게 사람을 아주 막 밟아버리려고 하는 사람? 네가 처음이야. 아 진짜? 좋지 않아? 막대 해주는 남자? 막대해주는 남자가 왜 좋아? 변태년 아니야? 변태년. 그래도 뭔가 좀 기억이 강렬하게 남잖아. 오빠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저 족 같을 뿐이야? 이젠 그러네. 너무 다행이지. 오빠가 바라던 대로 돼서. 왜 그러냐 주영아. 뒤끝 있는 것처럼 주영아. 장난이지 그 말? 응. 아니 근데 솔직히 뭐 재미없으면 같이 방송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사석에서 어? 사석에서 그냥 성격 잘 맞으면은 친구 할 수도 있는 거 그런 거지. 난 그래. 근데 뭐 꼭 제주도는 재밌었어? 재밌었어. 카페도 많이 가고. 강아지도 데리고 갔어? 아니. 안 데리고 갔어? 응. 강아지 처음으로 친구한테 맡기고 왔어. 비대위 친구한테. 몇 박 며칠로 갔다 왔니? 2박 3일. 2박 3일로? 어. 2박 3일 동안 혼자 제주도를 갔다 왔다고? 어허. 오빠도 뭐 혼자 어디 갔다 왔더만? 어 나는 저기 갔다 왔어. 단양이랑. 단양 알아? 아 단양 거기 어 충청도 쪽에 있는 단양. 단양이랑 강릉이랑 삼척이랑 이렇게 갔다 왔지. 아 너무 좋았어. 나는 이제 바이크 타니까 대본호 아니 오빠 아니, 거기에 나온 그 뭐 내가 사진을 몇 개 찍었었어. 어. 너무 좋아서 오이도 스캔들 자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둘이 왜 대화나고 BJ 하셨음?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사진 같은 게 나왔는데 헬멧 두 개 있고 뭐 마스크가 두 개 있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굉장히 저게 많더라고. 어 그런 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너랑 같이 갔다고. 그랬지요? 어. 그래서 또 아니라고 노발대발 관심 없다고 엄청 난리쳤겠네. 내가 걔랑 왜 가냐? 그렇게는 얘기 안 했고. 호주의 귀엽지 사람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거침없이 태운 기획 시즌 1. 네. 나는 원래 바이크 타고 혼자서 막 박투어도 많이 가고 그래. 혼자서. 아 진짜? 응. 그래 약간 오빠가 뭔가 항상 여자가 있을 거라는 프레임이 있어서 그렇지? 내 여자가 많아 보이니? 오빠가 그렇게 말하더만 방송에서. 뭔 소리야? 가만히 안 둔다고. 여자들이 날 가만히 안 둔다고? 그건 팩트야. 그 여자들 참. 아 진짜 그건 팩트야. 찌덥다. 그건 진짜 팩트라니까. 어 다들 그 부모님한테 소중한 자식들일 텐데. 누군가의 소중한 딸일 텐데. 흑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성호스트님 바베큐 맛있었나요? 어, 바베큐? 그... 뭔 바베큐? 아니 나 저기 저 혼자 여행 갔다 와가지고 아 바베큐 먹었지 거기 가서 제주에서. 혼자 나는 저기 갔다 와가지고 이제 바베큐 먹는 그 짤이 있는데 아하. 그 앞에 저기 펜션 저기 사모님이 그 설명해 줬거든. 늦은 시간에 오셔갖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베큐 드시는 분이 손님밖에 없어서 어 나중에 이제 다 드시고 나서 정리 같은 거 제대로 안 하면 그거 불날 수도 있어. 그거 얘기해 준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옷자락 끝에가 살짝 찍혔는데 그거 보고 이제 너라고 억까하더라고 사람들이. 귀여웠어. 아니 방금 봤어. 그래서 웃긴 웃겨가지고. 너 내 방송 왜 보냐? 안 볼게. 어? 호트의 풀포지님 별풍선 아니 왜 안 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듣는 중. 왜 보냐고 안 본다고. 야 너 너무 극과 극이다 지금. 오빠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 나? 내가 뭐? 말 많이 하면 하지 말라. 안 하면은 하라. 아, 그 시발 성격 참 이상하네. 자기 소개 잘하네. 한마디로 안 지네. 항상 오빠한테 져줬는데. 아 진짜? 어 져줘도 억울하지 않았었지 원래. 그랬구나. 몇인데? 4시 7분이요. 4시 반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예. 가서 좀 앉아있고 저기 하다가 이 시간에 온 거 우리밖에 없겠지 뭐. 아니야 다 우리가 제일 늦게 가는 거야. 출연자분들은 미리 가서 마이크 테스트 하는 거야. 진짜? 아이고 고생하신다. DJ분들이 참 고생들이 많아요. 아 우리 켈주는 BJ 아니노. 아니 나도 BJ죠. 나도 BJ인데 저 진짜 본방이 7시인데 막 4-5시간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대기하시고 하는 게 참 고생들 하시죠. 고동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거 서로 키스까지 한 사이에 사이좋게 지냅시다. 지영이요? 그냥 틱틱거리는 거겠죠. 실제로 아? 진짜로 삐지거나 그러겠어요. 맞아. 마음이 있어야 좀 삐지는 것도 있지. 애정이 있어야. 귀여워 귀여워 정말 귀여워. 코트 애플코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형도 구역구역 아닌 척 연기하는 거 며칠째입니까? 대단합니다.
가볍게 무시할게요. 주영아 어때? 오늘 또 술 한잔 하고 싶어? 아니 오빠 나 목말라. 목말라? 고동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코트한테 우리 사이는 뭐야? 라고 물어봐줘. 우리 사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웃사촌 그리고 아뮤소 공동 MC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그래 알았다. 여기 안 터지지 않냐 지야? 내리시죠. 그래, 여기 내려와서 우리 1층으로 갈게. 코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일단 저쪽으로 들어가. 사이다 먹은 사이다. 저 삼각대 주영아 옆에 삼각대 있지? 어. 보자. 지금 배터리 몇 프로인가? 한 75%. 65%면 충분하지. 이따가 그 배터리 껴갖고 보여줘. 어. 끼우자. 뭐 더 챙길 거 없죠? 네네 제가 더 챙겨야겠습니다. 여기 버튼 안 눌리고 조심하시고요. 이따가 형 안경 좀 갖고 와. 형 폰 챙겨오세요. 안경 갖고 와잉? 응, 안경 갖고 와잉. 차가 나오네. 빨리 빼줘야 될 것 같아. 지영아, 여기 좀 들어줄래? 고마워. 야, 마스크 어딨니? 너 마스크 있니, 혹시 여보는? 아니,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어? 잠깐만, 차지나 간다. 이민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문채원 괜찮아? 아 얼굴에 젖꼭지 다 왔어. 봐봐 우리 참존 마스크 있잖아. 참존 아닌데 이거. 아, 아무튼 이게 참존이잖아. 이거랑 저 주영이가 쓰는 거 똑같잖아. CLA. 참존 집에 따로 있잖아요. 이건 제 거예요. 그래. 나 애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드릴까요? 어, 저 하나 주세요. 아니 참존이 유명해 여러분들. 참존 마스크가 원래 얼굴 다 감싸주는 거. 오빠 근데 오늘 옷 되게 잘 입었다. 신발도 되게 예쁘고. 한번 찍어줄래? 어. 자. 잠깐만. 어 귀여워. 남친 룩이네. 남친 귀여마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두께야 나? 여러분들? 사모스님이 코디 야무지게 해주셨네요. 근데 진짜 오늘 되게 잘 입었다고. 찐으로. 여기로 가자. 오늘 여자 여러분 변하겠는데? 문이 닫힌 거야?
오빠 우리 여기 거울에서 사진 찍자. 일로 와봐. 싫어. 한 번만. 싫어. 해주세요. 싫어. 알았어 알았어. 이 친구가? 선글라스 실내 선글라스 개편 중이야.